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령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서 정확한 보증보험 가입 요건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키기 위해 민특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킨 이유는 정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전세 사기 문제 있잖아요. 이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신축 빌라의 경우에서 주로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서로 짜가지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서 책정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주택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실제 가치보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보증금도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이 돼서 깡통 전세의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이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 등이 없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쓰겠다. 그리고 그 감정평가액도 개인이 알선한 감정평가사가 아니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것, 이 금액만 인정을 하겠다라고 바꾼 겁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 저도 개인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게 그냥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다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걸 곱하거든요. 이게 사실 이전까지는 이 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비율을 곱할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긴 합니다. 제가 영상 후단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실제 조문을 보실 텐데요. 이 조문은 조금 보시기 힘드니까 제가 정리한 걸로 보겠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은 민특법 시행령이고요. 제39조 보증대상액 여길 바꾸는 겁니다. 현재는 이렇게 감정평가액이나 아니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아니면 이제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산정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 요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첫 번째로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지금 3호가 원래는 1호였고 2호, 3호였는데 순서를 바꾼 거죠. 1호였던 감정평가를 3호로 내리고 2호, 3호를 앞으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없을 때 감정평가 금액을 쓰겠다. 왜냐하면 3호 단서를 보시면 다만 1호 및 2호에 따른 주택가격이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그때 이 3호 감정평가 금액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 순서를 바꿨다는 것. 어떤 적용 순서?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그 순서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될까? 이건 부칙을 봐야겠죠? 일단 원칙은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 시행 이후에, 그러면 이 영 시행 이후면 2024년 7월 1일 이후겠죠?
자, 2영 시행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 임대주택부터 적용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지금 강화된 가입 요건을 적용하는 거고요. 다만 2영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미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임대주택이니까 이미 주택 임대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 있잖아요. 이걸 말합니다. 일화주택들은 언제부터?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이 새롭게 쓰여지거나 아니면 갱신될 때부터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자, 보시면 이번에 강화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자, 이렇게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비주택이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 임대주택, 이 비주택을 이 날짜 이후에 최초로 등록한 거예요. 그럼 이건 바로 이번에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림에 보신 것처럼 A주택은 이미 임대사업자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언제부터냐면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입니다. 즉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가입 요건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주택의 경우에 2026년 6월 30일까지는 어떤 기준 적용받냐면, 그렇죠, 지금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가입 요건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여러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민간 임대주택, 그러니까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받는 기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2영 시행 전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이 되니까 2024년 6월 30일까지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이 해당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 이후부터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적용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그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민특법 시행령에서. 이걸 표로 한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금액이나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아니면 이제 시세, KB나 한국부동산원 시세,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에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돼버리면 이 감정평가 금액은 순위가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또는 시세, 이걸 먼저 사용하고 이게 없거나 이걸 사용하는 게 부적절하다면 그때 감정평가 금액을 쓰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시킨 게 이것뿐만이 아니죠. 더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과 똑같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유사하게 전세가율이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바꾸겠다
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안이 나왔던 거고, 앞서 그 감정 평가 금액도 올해 3월 달에 역시 좀 바꾸겠다. 그 순위라든지 평가 방법 바꾸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돼서 이제 그게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럼 추가 가입 요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전세가율이 강화됐죠.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전세가율은 100%입니다. 전세가율은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선순위 채권까지 합한 금액이에요. 일반적으로 대출이죠. 그래서 대출하고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해당 주택의 가치, 그러니까 주택가격 산정하잖아요. 그 금액에 100%까지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당 임대주택의 가치가 4억이었다라고 하면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4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한 거죠. 왜? 100%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90%로 강화시켰습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 90%거든요. 이것도 올해 5월 1일부터 강화됐죠.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전세가율도 올해 5월 1일부터 100%에서 90%로 강화됐는데, 이것과 똑같이 임대사업자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강화된 요건을 적용한다면, 주택 가치가 4억이라면 전세 보증금과 대출 합한 금액이 3억 6천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강화됐다라는 거고, 주택 가격 산정 방법도 적용 순서는 제가 설명드렸죠. 민특법 시행령에서 감정평가 금액 순위 바꾸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제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가 적용 비율입니다. 이 적용 비율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할 때, 일정 비율을 곱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현재는 주택 유형이나 금액에 따라서 130%에서 190%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40%로 통일시킨 겁니다. 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적용 비율이 140%예요. 작년까지는 150%인데 올해부터 140%입니다. 이와 똑같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도 그 적용 비율을 똑같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 그리고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인지 9억에서 15억 미만인지 15억 이상인지에 따라서 뭐 130%, 140%, 150, 160, 180, 190 이렇게 적용 비율이 다양하죠. 오피스텔은 120%고요. 근데 이것을 140%로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감정 평가 금액을 적용할 때는 다른 것들은 다 100%지만 연립과 다세대만큼은 그 감정 평가 금액의 90%만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앞서 감정평가 금액은 뭐였죠?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금액에다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걸 곱한 금액, 거기에 90%만 인정한다는 거죠. 다른 주택,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것들은 100%고 연립과 다세대만 90%로 더 강화시킨 거죠. 이렇게 보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 연립 다세대의 감정평가 금액 현재는 100%예요. 이것도 더 낮춰버린 거죠. 그 참고로 제가 앞서 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그 적용 비율이 140%로 통일된다라고 했는데, 이 오피스텔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이 이제 별도로 나올 텐데요. 사실 그 표를 봐야 돼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오피스텔을 140%로 하면 맞는데, 혹시 이걸 그대로 바꾸지 않고 120%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의 140%로 할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실제 고시가 되는 걸 보고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 평가 금액에 대한 관리인데, 이 감정 평가 금액은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현재는 2년입니다. 근데 이걸 1년으로 줄이겠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감정 평가 금액 유효 기간도 줄었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원래 6개월이었는데 이게 3개월로 줄었거든요. 똑같이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 보증 기간인데요. 현재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 이 임대인이 보증 기간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1년짜리, 2년짜리 아니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자, 이렇다 보니까 임대차 기간 종료 전에 보증이 종료돼가지고 미보증인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차 기간이 2년인데 1년짜리 가입하면 1년이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보증 기간과 임대차 기간이 같도록 단계적으로 바꾸겠다라는 것도 이번에 강화된 요건입니다. 적용 시기는 제가 앞서 그림으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끝으로 정리해 보면 이번에 강화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그냥 첫 번째는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 것. 두 번째는 주택가격 산정 방법의 순위가 좀 바뀌었다는 것. 감정평가 금액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그 적용 비율이 기존에 이제 주택가격이나 유형에 따라서 130%에서 190%였는데 이제 이게 140%로 다 통일된다는 것. 다만 주의하실 건 오피스텔의 경우에 지금 현재 120%인데 이것도 140%로 할지는 실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비율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 주의하시고, 그리고 감정평가 금액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알선한 감정평가사의 금액을 쓸 수가 있었는데, 강화된 요건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그걸 쓰겠다는 것. 이건 역시도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그 비율,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다 바뀔 거니까. 이게 뭐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처럼 100몇 퍼센트로 좀더 줄지 아니면 100% 이하로 책정할지 모르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비율을 반드시 지켜봐야 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감정평가 금액 같은 경우도 다른 주택은 모르겠지만 연립 다세대는 그 금액에서 또다시 90%까지만 인정받는다는 것, 100%가 아닌 90%까지만 인정받는다는 것. 물론 이제 다른 주택들, 아파트나 단독이나 다중이나 다가구,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100%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 시기 역시 조심하셔야겠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이번에 강화된 가입 요건을 적용받는 거고, 2024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이미 등록된 민간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이번에 새롭게 강화된 가입 요건을 적용받는다는 것.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갱신될 때그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은 새롭게 강화된 가입 요건을 적용받는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